앞서준 10년지기 매니저 따라 신생 기획사로 이적. 배우 박서준이 세둥지로 이적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박서준은 지난 6월 말 기존 소속사와의 전속 계약이 만료되면서 데뷔 전부터 함께 일했던 양근환 대표가 최근 설립한 매니지먼트사 주식회사 서미엔티와 전속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서준은 데뷔 당시 소속사였던 기스트의 사장 양근환 대표와 함께 지난해 7월 콘텐츠와이로 이적했고 최근 콘텐츠와이에서 독립한 양 대표에 대한 깊은 신뢰로 주식회사 서미엔티에서의 새로운 출발도 함께하게 됐다. 박서준의 남다른 의리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2012년 드라마 드림하이로 연기를 시작한 박서준은 2015년 방영된 MBC 그녀는 예뻤다로 큰 인기를 얻으며 톱스타로 발돋움했다. 이후 출연한 KBS ETV 드라마 Some My Way, 영화 청년경찰, TVN 예능 윤식당에 이어 현재 방송 중인 TVN 수목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까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뜨거운 인기를 얻으며 대세 배우로 평가받고 있다.